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입니다. 오늘은 도시가스도 절감하고 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집중해주세요. 동절기 도시가스 수요 절감과 수급 안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도시가스 수요 절감에 참여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장려금을 드립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 대상은 에너지 사용량 신고를 하는 업체 중에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체 및 건물이 되고, 제외 대상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 공급자나 발전 사업자, LNG 직수입 사업장, 그리고 연료 대체 지원 사업장은 제외가 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1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절약 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절약 확인 및 지급 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니 참고 바랍니다.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이번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 이상 절감한 사업장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건물은 15% 이상 절감 시 절감량에 대해 1기가줄당 600원이 지급되고, 산업체는 15% 이상 절감 시 절감량의 20%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세부 기준 안내를 보면 1기가줄은 23.47세제곱미터이며 요금 고지서의 사용 기간이 절약 기간과 불일치할 경우 이를 계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지급 금액은 10원 단위에서 절사가 되며,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상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도시가스 수요 절감 프로그램 추진 절차 및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프로그램 홍보 및 안내를, 그리고 참여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합니다.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참여자들이 수요 절감 추진을 하며,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도시가스사를 통해 공사에서 수요 절감 실적 확인을 진행합니다.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요 절감 장려금을 산정하여 5월 23일에서 31일까지 장려금 지급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6월 2일부터 17일까지 참여자에게 장려금 지급 안내를 하고 20일에서 30일까지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Q&A 코너 또는 위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현재 나오고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수요 절감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